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당산똥블루입니다. 풍부한 영양과 훌륭한 맛을 가진 그린 요거트. 바트그리크 요거트 PARFAIT를 오늘 준비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그린 요거트는 높은 단백질 함량과 풍성한 칼슘이 함유돼 근육 형성과 건강한 뼈를 지켜주며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더욱 풍부한 영양을 누릴 수 있답니다. 먼저 달콤한 맛을 원하시면 꿀이나 단맛 시럽을 조금 뿌려두고 시작해보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1. 신선한 과일들을 깨끗이 세척하고 필요한 경우 껍질을 벗겨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블루베리, 복숭아, 바나나, 아보카도 등 다양한 과일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호두, 아몬드, 잣 등의 견과류를 골라 조금 다듬어 적당한 크기로 손으로 부수거나 다듬어줍니다. 과일과 견과류의 조화로운 조합이 맛을 더욱 높여줄 거예요. 3. 그린 요거트를 사용할 것인데, 글루 추천은 비지 또는 불가리아식 요거트를 활용하세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맛도 깊은 그린 요거트로 특별한 빚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그릇이나 유리컵에 먼저 그린 요거트를 한층 깔아줍니다. 풍미로운 베이스가 준비되었습니다. 요거트 위에 준비한 다양한 과일들을 한 줄씩 배치해 보세요. 화려한 색상과 상큼한 맛이 눈과 입을 사로잡을 거예요. 6. 다음으로 정성스럽게 다듬은 견과류를 요거트 위에 뿌려주세요. 부드러운 요거트와 바삭한 견과류의 조화는 한층 더 풍부한 맛을 선사할 거예요. 7. 최상단에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장식적으로 얹어주어도 좋아요. 눈에 띄는 장식으로 요거트 바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8. 이제 만들어낸 그린 요거트 바트를 냉동고에 넣고 굳으면 영양을 더욱 가득 느낄 수 있답니다. 이렇게 풍성한 그린 요거트 바트를 만들면 건강과 맛, 그리고 아름다움까지 모두를 함께 누릴 수 있어요. 건강한 요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새로운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